정말 소중해 보는 거. 17분 정도 좋아하시겠죠? 그런 거 한 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버스 이별인 중에서 중성화 영화의 온라인 TV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백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양이와 함께 6년째 살고 있는 직사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고양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책을 작년에 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도 하고 때로는 분노도 느끼면서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요. 고양이를 소재로 한 사랑 커플의 이별 이야기 중성화 이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이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김홍기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성화 연출 김홍기입니다. 네. 네 감독님 짧게 뭐 이제 개봉을 해서 영화 상영 중인데 네. 관객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예 역시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 여러 블록버스터들이 극장을 한껏 달군 가운데 롯데 시네마 그 아르떼관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쇼버스 이별의 이후로도 많은 이어지는 시리즈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보고 오는 길입니다. 극장에서. 아, 예. 월드타워점에서 보고 오신 건가요? 네, 월드타워점에서 보고 왔습니다. 네. 예. 사실 저는 이 GV 진행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영화와는 전혀 관련도 없었고 고양이라는 매개가 아니면 사실 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이제 제 친구들이 SNS에서 이 영화 이야기를 보고 나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영화 예. 광고가 보였어? 포스터를 봤어?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예.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만큼 예. 감독님한테는 더 많은 반응이 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 받고 계신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예. 사실은 중성화는 제가 본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지만 네.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제 삶이 변곡점이 올 정도의 그런 반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참 행복한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중성화 같은 영화가 아니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저자님과 또 집이라고 이럴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영화가 극장 개봉도 하고 영화제도 가고 그리고 영화와는 그렇게 관계 없지만 어쨌든 상도 받아가지고 영화와 관계 없는 상 하나 받았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그 자료에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받아가지고 뭐 소소하게 좀 그리고 사실은 영화도 뭐 영화지만 사실 영화에 나오신 배우분들이 좀 한창 잘 되시는 분들이라서 예. 네, 그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중성화가 네. 이제 중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집사로서 이 섭외를 받을 때도 잠깐 고양이 영화입니다 하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귀여운 고양이가 나올까를 내심 굉장히 기대하면서 재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고양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고양이 영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었던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네. 집사의 마음으로 네.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그거는 사실 느끼셨던 안도감이 정확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했던 얘기지만 제가 연출이니까 고양이가 나오면 저희 집 고양이를 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네 뭐 어디 저 배우로 저 활동하신 다른 고양이 분들을 섭외하려고 해도 뭐 동의식 고양이 있지 않아? 내 여권 있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네. 고양이가 어떤 동물인지를 설명하는 게 약간 좀 제가 좀 쪼잔한 놈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고양이 배우분들도 사실은 여건이 좋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멋있는 말로 포장할 수 있겠죠. 사실은 고양이가 등장하지 않는 것도 뭐 존재론적인 뭐 어쩌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여권체, 동물권 측면에서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네. 판단에 들어서 강아지와는 다르지니까 그렇죠.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영역이지만 그냥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집사로서 너무 이해가 가고 예.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강아지와 고양이의 반려동물로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네. 되게 좀 힘들어요. 이해시키기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손 하면 손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고양이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한 네. 3년간의 훈련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 근데 뭐 이거는 뭐 농담처럼 들은 말씀이지만 네. 사실은 고양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매력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강아지만 아는 분들이 보기에는 기분 나쁘다. 그렇죠. 주인한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네.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네. 고양이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양이들은 네. 관절도 안 좋을 수 있고 이빨도 네. 그렇고 심장도 자주 아프잖아요. 네. 그런데 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상황을 중성화 수술로 설정을 하셨는지. 중성화 수술은 이제 통제 없는 번식과 원치 않은 임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는 그런 수술이고요. 수컷은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을 제거하고 암컷은 난소를 적출하고 자궁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세요. 간단한? 요거 좀 영화 작법적인 측면을 시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드라마 작품들, 영화 내러티브를 가진 작품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이러니가 있는 작품이 가장 중요한데 중성화 수술이야말로 어떤 정말 아이러니의 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사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를 위한 수술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고양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뺏어가야 되는 그렇죠. 고미를 구하지 않고 그렇죠. 이건 사실은 고양이를 위한 거야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인간을 위한 맞아요. 수술이기도 하고 아니야 고양이는 뭐 사람처럼 뭐 그 성관계로 즐거움을 느낀 동물이 아니야라고 해도 어찌됐건 이 중성화 수술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은 고양이를 위한 게 의학적으로 맞기는 한데 네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그 중성화 수술을 선택하시고 그 중성화 수술을 둘러싸고 네. 사람 커플이 이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여줄 생각을 하셨던 게 저는 네네. 신선했거든요. 네네네. 이 스토리 공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단편 영화는 영화가 가져가는 미덕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중성화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야 했고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중성화가 되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라면서 이 거의 남봉꾼 같은 남자친구를 떠올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인의 이별에 대해서 떠올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명의 관객으로 느꼈던 네. 말을 딱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거죠? 네. 좀 상인이를 중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네네. 튀어나왔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의도하신 게 맞아요. 네. 노골적으로 그렇게 좀. 네. 명징하게 집중해서. 네. 감독님이 연출하시면서 아직 네. 내가 쓰고 내가 시키고 있지만 예. 이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장면이 있었나요? 야, 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 사실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상민의 파트에서 좀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얄미웠던 지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차 좀 써도 돼라고 묻는 부분이 그치. 저는 참 제가 썼지만 참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혜수야 그러면 나 오늘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집에 가서 딱 두 시간만 빠꿍하고 자. 미안해. 먼저 갈게. 혜수야, 나 차 좀 써도 돼? 고마워, 혜수야.
근데 그런 이제 상민의 철없는 행동들 덕분에 혜수는 네. 점점 자기 감정을 좀 깨달아가고 또렷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 혜수 역할이 되게 중요했는데 네. 뭐 워낙 김지아 배우님이 이제 네. 선배 뭐 베테랑이시지만 네. 감독으로서 좀 이렇게 원했던 부분이나 이렇게 지시해 주셨던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순간도 없었고 제 시나리오 속 액티하고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제 시나리오보다 더 제 시나리오처럼 연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사실은 제가 썼지만 어떤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 작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작가나 연출보다 배우가 그 작품이나 인물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아 선배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보다 더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혹시 내가 쓴 것보다도 더 내 각본처럼 소화해냈다라고 네. 생각됐던 부분 기억나는 것같으세요? 거의 모든 부분인데 이후에도 하실 질문인데 마지막 대사는 원래 야옹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사를 썼어요. 네, 저는 거기에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고양이 이동장을 두드리면서 욕보제이라는 말을 하는 대사를 썼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죽인 엔딩이지라 생각했는데 리딩해보니까 감독님 그것보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야오 이라고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툭 하고 말씀해보셨는데 처음 들었어요. 편집 그걸 사실 저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네. 근데 편집하고 제작자분은 또 너무 기괴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또 주셨어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편집하시던 분도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에 붙여보니까 뭐 사실은 그 야옹 덕분에 영화제에 가지 않았나 생각에 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되게 묘했고 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중성화를 네. 이렇게 즐겁게 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오셨을 텐데 제가 이후에도 질문을 써놨거든요. 네네. 대체 그 마지막에 고양이를 이렇게 그 케이지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네. 살살 긁어주면서 이제 처음으로 진짜 이제 작정하고 교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내가 고양이가 된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야옹이 그냥 사람들이 말로 하는 야옹 이게 아니고 네네네. 정말 갸르릉거리는 그 고양이의 소리를 흉내내듯이 예. 예. 그래서 되게 소름 돋으면서 좋았거든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대단한 배우입니다. 김지아 배우님은 예. 그 상민 캐릭터에 대해서 네. 또 여쭤보고 싶었던 네네. 게 길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예, 예, 아파하는 예. 고양이를 데려다가 네. 혜수가 돈을 내긴 했지만 어쨌든 네. 치료도 해주고 예. 이렇게 반려동물로 드린 건데 이게 무슨 무단횡단하면서 쓰레기 줍는 사람 같은 뭔가 이게 예. 그래서 그 상민 같은 남공군에게 이 고양이가 대체 어떤 의미인 건가?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으나 사실은 저는 상민도 고양이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도 사실은 고양이가 아프다고 할 때 진심으로 아프고 하고 이런 사람이겠지만 사실 그걸 떠나서 상민의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괴물 같은 캐릭터죠. 그리고 생각해본다면 어떤 전혀 진심이 한순간도 없는 인물로 보였다가도 또한 매 순간이 진심이고 원래는 자연스럽게 연기로 넘어가자면 조민재 배우는 그 역할에 굉장히 야비하고 이죽거리면서 연기를 처음에 시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조민재 선배한테 조언했던 것은 오히려 더욱더 뻔뻔하게 뻔뻔한 대사를 뻔뻔하게 연기하지 말아달라고 주문을
했어. 왜냐면 그 인물이 이게 뭐가 잘못되고 한 건지 전혀 모르도록 네가 루나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전혀 뭐 어떤 죄책감도 없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얘기하길 봤어요. 아마 뒤에도 나올 얘기지만 아마 본인이 수빈을 임신시킨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거나 혹은 알더라도 아 맞다 그랬었지? 어 미안해. 정말 누나나 깜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에서 되게 대상화된 나쁜 남자가 좀 이런 식으로 또 표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캐릭터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많이 표현해온 나쁜 남자는 내가 나쁜 걸 내가 알아. 난 나쁜 놈이야. 근데 넌 나를 끌려. 약간 이런 식이라면 조인주 배우님이 연기한 상민은 정말로 자기 행동에 아무 의심이 없어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엉뚱하고 해맑고 저렇게 대책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신기한 지점이었는데 아 그것도 이제 찰떡같이 연기를 해주신 거였는데 아, 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감성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루나가 깨어났을 때 이제 병실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마치가 깬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마치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산모의 모습처럼 그 뒤에 이제 간호사나 선생님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였거든요. 임신하신 건지 그리고 또 그 상민이 막 뛰어와서 수고했어 장애 막 고생했어 이러면서 다독여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출산을 마친 와이프한테 하는 말 흔히들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뭔가 그 밤새 루나를 기다리면서 진통을 겪듯이 고생을 하고 아침에는 신생아실을 보듯이 이렇게 루나를 바라보고 울먹울먹하고 그리고 상민이는 뒤늦게 와가지고 고생했어 하는 게 호수야 진짜 고생했어 어? 루나 수고했어 혜수 더 수고했어 어? 진짜 고생했어 술 냄새나 혹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과대 해석인지 아니 과대 해석이라고 절대 말씀 드릴 수 없고 아 근데 정말 작가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중성화돼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건 사실 처음인데 지금 영화보다 훨씬 넘는 영화보다 길어지는 이유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는 정말 관객 의해서 완성된다는 걸 오늘 많이 느끼는 거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곧 어디선 좀 그렇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시죠 예. 예 사실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재화 배우님은 사실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시죠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연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은 테이크를 갔거든요 그 장면만큼은 김재화 배우님께서 여러 테이크를 좀 요청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보는 장면이요? 루나 엄마 네, 말씀하신 장면은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보겠습니다. 창민이나 남자 간호사 같은 캐릭터보다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데 그렇게 여성 캐릭터들을 내세우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는지? 저는 제가 뭐 엄청난 여성주의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의 불합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고쳐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연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야, 어떤 계층, 어떤 뭐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연대와 공감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의도적으로 그 성별 캐릭터들의 미모를 성격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영화부터 시작해서 고양이 얘기까지 너무 즐겁게 잘 받아주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중성화라는 영화를 이렇게까지 정말 심도 있게 봐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더 제 영화를 더 빛내주신 GV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추천을 했고 실제로 지금 뭐 오늘도 예매한 친구들 있고. 아유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잘 드시기. 아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이런 걸 또 주셨어요. 아 예예예. 예. 다음에 개봉할 8월 19일에 개봉할 네. 쇼버스 감성의 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쁜데. 이것도 정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예. 인쇄 퀄리티가 훌륭하네요. 그러게요. 내가 예. 인터뷰와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 여기까지가. 예. 인터뷰 때랑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금. 아, 생각이 많이 바뀌셨네요. 예, 보니까 중성화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예. 또 이렇게 같은 비슷한 구성으로 다른 네. 디자인의 감성의 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영화마다 나오죠? 쇼퍼스 디자인. 그렇죠. 총 6개. 총 6 종류가 나오니까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 네.